자, 때는 900년경인데요. 한반도가 신라, 그리고 후백제 후 고구려 쪼개진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 나라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었죠. 이때 왕건은요, 후 고구려의 대표 장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삼국 간의 견제가 점점 극에 달하던 903년 어느 날 궁예가 부하 장수 왕건을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건에게 명령을 내렸죠. 나주로 가라. 바로 나주 일대를 점령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의 전라도 지역인 광주, 전주, 나주 지역에서 후백제의 왕, 견훤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 고구려 왕 궁예는 나주를 차지해서 견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곳 나주는요, 한반도 내에서의 무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의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 나주만 차지한다면 정말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후 삼국의 패권을 줄 수 있는 중요 지역 나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건은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나주로 향합니다. 오호. 자, 그런데 왕건이 나주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는요, 꼭 지나쳐야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 고구려의 수도였던 송악. 자, 이 송악에서 나주로 가려면요, 보시다시피 이 서쪽 바다를 통해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송악에서 서쪽 바다로 가기 위해선 송악과 거의 나란히 붙어있는 정주라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즉, 정주는 서쪽 바다로 나가는 출구였던 겁니다. 출구. 네. 자, 그렇게 왕건은요, 해상 전투에 강한 자신의 대군들을 이끌고 정주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터, 나주에 가는 고달픈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왕건은 잠시 나무 밑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왕건의 인생이 180도 바뀔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다가 우연히 이제 근처 이렇게 시냇가를 이렇게 바라본 왕건은요,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그 시냇가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왕건은요, 그 여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를 던지죠. 자, 그대는 어느 집 딸이오? 오. 그러자 여인은요, 수줍은 듯 이렇게 답합니다. 이 고을 장자집 딸입니다. 여기서 장자는요, 큰 부자이면서도 덕망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 유천궁이란 인물은요, 정주 지역의 거부이면서도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가지고 장자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왕건이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은 정주 지역의 유력자였던 유씨 집안의 딸이었던 겁니다. 이야, 또 그렇게 만나요. 첫눈에 반한 여인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을까요? 왕건은 홀린 듯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어우야. 네. 그리고 그곳에서요, 유씨의 아버지 유천궁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 유천궁은요, 처음 본 왕건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심지어요, 왕건뿐만 아니고요, 왕건의 군사들에게도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을 마구마구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 유 씨의 아버지 유천궁이 은밀하게 왕건을 찾아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자네에게 시침을 들 것일세. 나와 이 아이의 정성을 받게는. 자신의 딸을 보내고서는 왕건에게 자신의 딸과 동침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유가 혹시 왜 그러죠? 사실 유천궁에는요, 속내가 있었어요. 어? 유천궁은요,
왕건이 후 고구려의 뛰어난 장수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왕건을 맺어준 다음 왕건을 통해서 중앙정계 진출이라는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여인과 동침하라는 제안을 받은 왕건,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건은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씨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왕건도 사실 이렇게 행동한 속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마 왕건은 이 유씨 집안의 내막을 알고는 나름대로 아마 좀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계산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주를 지나거나 머무를 때 아마 유천궁으로부터 군사라든가 식량 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건 역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 씨와 혼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바라는 바가 좀 맞았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게다가 이때 왕건의 나이가 26살이에요. 당시에는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만나 혼인한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왕건은 26살, 꽤 늦은 나이에 지금 첫 여인을 맞이했던 겁니다. 왕건은 늦게 사랑을 시작한 만큼 첫눈에 반한 유 씨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겠죠. 그런데 왕건이 이 첫 여인 유 씨와 보낸 단꿈 같은 시간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건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유 씨를 두고 정주에서 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왕건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나주. 나주. 네, 맞습니다. 왕건은 나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왕건은요, 나주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왕건이 떠난 후에 유 씨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왕건을 홀로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몇 해가 지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왕건에게선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건만 기다리면서 점점 혼기가 차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유천궁의 그 속 역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떠나버린 왕건을 기다리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유 씨는 모두가 깜짝 놀랄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왕건을 기다리는 유 씨가 머리를 깎고 불구니가 되기로 한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나 봐요. 유 씨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왕건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 왕건을 기다리기 위해서 유 씨가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아, 교수님, 왕건은 계속 전쟁 중이었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그래도 소식은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왕건이 아마 연락을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궁예가 부하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걸 보면서 혹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주의 유력한 호적이었던 유천궁과 왕건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궁예가 더욱더 심하게 견제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궁예는 왕건의 세력이 더 커질까 봐 견제하면서 905년에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 이전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궁예는요, 본인이 호족을 등에 업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세력이 더 커지면 왕건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건은요, 유 씨와의 혼례는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909년! 나주를 둘러싼 이 치열한 전투가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왕건은요, 접전을 계속해 나간 나주뿐 아니고요, 상주 지역 등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도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그 치열한 접전을 해온 왕건의 전투 결과가 나옵니다. 후 고구려의 장수 왕건은 나주 지역을 완전히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유 씨가 있던 정조를 떠나 전쟁을 시작하고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이요? 와. 자, 그렇게 어려운 임무를 훌륭하게 낸 왕건은요, 나주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켜 단단히 방어한 뒤 후 고구려의 수도인 철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철원으로 돌아간 왕건은요, 급하게 무언가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혼인 준비. 사실 왕건 역시도요, 전쟁터에서도 유 씨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고 귀환하는 길에 정조를 지나가면서 유 씨가 비구니가 됐다는 소식도 들었겠죠. 그동안은 전쟁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 씨를 데려오는 일이 좀 조심스러웠지만 유 씨가 자신을 기다리며 비구니까지 됐다는데 왕건은 더 이상 유 씨를 그대로 둘 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건은 유 씨와 처음 만난 지 6년 만인 909년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와. 자, 이렇게 6년 만에 애틋한 신혼 생활을 즐기게 된 왕건과 유 씨.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하고 얼마 후 왕건이 갑자기 새로운 식구라면서 어떤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어? 대체 누구였을까요?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 씨는 나주 사람이다. 태조가 불러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왕건이 유 씨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주 지역 출신의 오 씨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 왕건은요, 오 씨와 정식으로 혼례까지 치릅니다. 어? 대체 왜 왕건은 자신을 기다려준 첫째 부인을 두고 또 다른 부인을 맞이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왕건이 오 씨와 처음 만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왕건은요, 나주를 점령한 후 다시 철원에 돌아와서도요, 자신의 군사들이 있는 나주에 자주 오갑니다. 아, 그러던 어느 날 나주에 들른 왕건이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왕건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뭐지? 바로 저 멀리에 오색 구름이 자욱한 거예요. 왕건은 신기해가지고 그 오색 구름이 자욱한 곳으로 홀린 듯이 또 다가갑니다. 자, 그렇게 간 우물가. 이 우물가에서 선녀같이 아름다운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 씨였던 겁니다. 아, 마침 목이 탔던 왕건은요, 오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 한 바가지 주시겠소? 그러자 오 씨는 물 한 바가지를 뜨더니 왕건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오 씨가 물 바가지에 버들잎을 넣어서 착 건네주었죠. 의아해진 왕건은요, 아니 왜 나뭇잎을 띄워서 주었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오 씨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할지 모르니 천천히 드시도록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아, 왕건은 오 씨의 그 깊은 마음과 지혜로움에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건은 오 씨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난 오 씨를 왕건이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자, 왕건과 오 씨 두 사람의 첫 만남은요, 지금까지 뭐 전남 나주 지역의 설화로 전해지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설화예요, 이야기는. 네. 아, 교수님, 근데 이게 아무리 또 사랑에 빠지고 뭐 감동받을 수 있다 해도 유 씨를 놔두고 또 어떻게 혼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부인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정치적 속내도 약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나주 지역은 후백제 배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왕건의 입장에서는 나주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주 지역의 호족 세력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자, 왕건은
왕을 꿈꾸는 야망 있는 인물이잖아요. 자신의 편이 되어줄 호족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혼인으로 끈끈한 자신의 편을 만드는 일, 즉 혼맥을 통해서 나주 호족 세력과 결합해서 또다시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왕건이 첫 번째 부인을 두고 또 두 번째 부인을 들인 상황. 하루아침에 지금 한 식구가 된 두 부인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은 둘인 상황. 아무래도 부인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견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요, 서로를 견제하는 건요, 부인들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당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정주 지역 유 씨의 아버지, 나주 지역 오 씨의 아버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당연히 서로를 견제하며 눈치 살피지 않았을까요? 자, 왕건이 두 명의 부인을 들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912년. 왕건의 첫 아들 탄생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유 씨예요, 오 씨?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이게 중요하다, 누군지가. 자, 첫째 부인 유 씨와 둘째 부인 오 씨 중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왕건의 첫 아들을 낳은 사람. 바로 둘째 부인 오 씨. 오 씨. 오 씨는요, 첫째 부인 유 씨보다 혼인은 늦었지만 먼저 아들을 낳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출산에는 아주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왕건은요, 그 둘째 부인 오 씨가 아이 낳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건은요, 오 씨에게 자식을 낳지 않겠소 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오? 왕건은 대체 왜 이런 충격 발언을 했을까요? 왕후의 집안이 측미함으로 임신시키지 않고자 하였다. 오? 즉 오 씨 집안이 변변치 않으니까 왕건이 오 씨를 임신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와, 이러면... 교수님, 둘째 부인도 나주 호족 세력이면 좀 집안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오 씨 부인도 나주 지역에 부유한 그 토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왕건은 둘째 부인 오 씨보다는 첫째 부인인 유 씨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유 씨의 집안도 세력이 상당히 컸잖아요. 결국 왕건의 치밀하게 계산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건이 이렇게 선언까지 한 마당에 두 번째 부인 오 씨는 도대체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이를 갖고 싶었던 오 씨가 왕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요.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와. 자, 그렇게 오 씨가 낳은 왕건의 첫 아들의 이름은 왕무. 본인의 뜻과 달리 오 씨가 낳은 아이지만 왕건은 자신의 맏아들인 왕무를 아끼고 예뻐합니다. 자, 첫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된 왕건. 그의 장수로서의 삶도요, 순풍에 돛을 단 듯 승승장구해 갑니다. 왕건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든든한 경제력과 군사를 가진 부인들의 집안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왕건은요, 지금의 국무총리격으로 아주 높은 관직인 시중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왕건이 명실상부 후고구려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918년 6월 15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때는요, 인적이 드물어진 아주 캄캄한 밤. 꽝꽝꽝꽝꽝. 왕건의 집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에 있던 왕건은
아이 한밤중 이게 웬 소란인가 라고 문을 쓱 열어보죠. 근데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홍유, 배현경, 신순경, 혹지경 이런 네 명의 신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료들은 대뜸 무릎을 꿇더니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 복지겸, 여기 기장들과 함께 청하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앞서 주시옵소서. 당시 궁에는요, 주변을 의심하는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승려를 때려 죽였고요. 자신의 부인 강씨가 바람피운 것을 관심법으로 봤다면서 불에 달군 쇠 방망이로 찔러 죽이는 등 끔찍한 만행을 마구 저지르는 폭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궁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료들이 뛰어난 능력과 포용력까지 갖춘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충심을 가져야 할 신하가 군주를 칠 순 없어! 왕건은 정색함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 밖의 인물이 왕건 앞에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내? 유씨. 이분들의 간절한 청을 외면하시면 책임 있는 신료로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짓이오, 부인? 이 갑옷을 입으시옵소서. 갑옷을 가져. 그리고 백성들의 여망을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왕건의 첫째 부인 유 씨가 왕건을 설득하려고 나선 겁니다. 유 씨는요, 고민하고 있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료들의 말대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죠. 확신에 찬 부인 유 씨의 표정을 보고 왕건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신료들의 설득에는 절대 거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했던 왕건이 유 씨의 설득에 마음을 굳힌 겁니다. 마침내 왕건은 부하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합니다. 이때 왕건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무려 만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전해지죠. 왕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지지 아래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건은 하루아침에 왕으로 즉위하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훗날 유 씨는 신해왕후, 오 씨는 장화왕후란 호칭을 얻게 되죠. 고려의 시작에 왕건의 두 부인들도 함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즉위하고 불과 4일 후인 918년 6월 19일. 왕건은 궁궐에서 조정 신료들과 함께 정사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왕건이 한창 열정적으로 신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조정 신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